다음 곡은 저희가 제가 어떤 뭐 슬럼프랄까요? 혹은 음악을 하면서 뭐 굉장히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아니었으면 정말 뭐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고 음악 자체가 너무 좋은데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또 슬럼프가 오고 어떤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그러겠죠. 그랬을 때 이제 쓴 가사인데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처음엔 저의 상황을 가사를 쓰다가 이제 쓰다 보니까 아까 우리 멤버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 우리 멤버들도 어쨌든 제가 느끼는 그걸 우리는 비슷비슷하게 내시 같이 느끼고 있으니까 멤버들에게 쓰는 얘기가 되었다가 발매가 된 후에는 막 저희가 그래서 보내는 뭔가 응원과 같은 느낌이 된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물론 내 의지와 나의 믿음과 나의 신념이 100% 반영이 된 선택이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그러기가 힘들지 않아요. 주변의 눈도 있고 혹은 원래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이 보편적인 길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다 보면 결국에는 나는 나의 포션이 굉장히 작아져 있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다 보면 결국 다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좀 재미가 없잖아요. 사는 게 그리고 특히 뭐 약간 틀림과 다름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기로에 놓여 있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이 노래를 듣고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내 길을 가렸다 약간 이런 마음을 좀 얻는 데 힘이 됐으면 좋겠고 물론 그 꿈이라는 걸 잃어갔다 보면 꿈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현실에서 에 우리는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뭔가 나이가 들면서 느꼈던 거예요. 제가 작아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꿈이 큰 사람들을 되게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현실이. 그럼 또 많이 힘들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그런 오만가지 생각 때문에 안 해보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는. 물론 제가 아직 25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지만 어떤 위스덤이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뭐 그래서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드림캐쳐 들려드릴게요.